산 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지고 태양광 및 풍력시설 등을 반영한 산 사태 위험 지도가 제공됩니다. 산림청은 주민 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 산 사태 예측 정보를 24시간 더 앞당겨 제공하고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 등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 정보를 산사태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.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산사태 피해지 정보를 전자 지도로 만들고 풍력과 태양광 시설에 따른 위험도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